엠마 너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야?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! 너 그 몸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뭘 어쩌려고? 죄송합니다. 너! 다이버가 가장 경계할 게 뭔 줄 알아? 오만이야, 오만! 나한테는 아무 일 없겠 거냐는 그런 오만부스러운 태도가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물귀신으로 만드는 줄 알아? 너 전 그렇게 물고기밥이 되고 싶으면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빠져 죽어. 괜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. 뭐해 안 나가고? 저기 팀장님. 당장 꺼지라니까! 고맙다. 부사해줘서. 뭐 아프면 조퇴하라니까 왜 이러고 있어? 저기 아까 일은 피를 나눈 게 가족일까요? 함께 기억을 나눈 게 가족일까요? 뭐? 얘네들 말이에요.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님 아무것도 아닌 남남인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. 모두 같은 부모한테서 난 형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. 뭐 둘 다 맞지 않나? 요새는 가족이란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같은 핏줄만이 가족인 시대는 아니잖아.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좋은 기억, 나쁜 기억 그렇게 쌓아가는 사람들도 가족은 가족이겠지. 그럼 피도 안 나누고 함께 보낸 시간도 짧은 사람들은요? 뭐 인연이 잠깐 스쳤던 사람? 아 저기 그런데 오늘 저녁이나 팀장님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. 부탁.